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제가 9개월 전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린 영상들하고, 쌍둥이 형제 관련해서 사건이 좀 비슷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영상을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사건이 어떻게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고, 워낙 필리핀에 사건 사고도 많고 사기 사건도 많고 돈을 떼인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 한 노력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한번 제가 9개월 전에 만든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현지 경찰들한테 연락하면 잘안 움직이겠지만, 외교부를 통해서 한국 경찰청을 통하든지 급박하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고, 한국 대사관에서 움직이면 일이 쉽게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영사콜센터를 이용해라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린 영상 한번 보시면 그때 상황, 이 상황은 뭐 다른 케이스였는데 그 상황도 제가 잘 아는 상황이라서 그때 필리핀에 오시는 이제 한국 사람들, 필리핀에 사는 이제 교민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올린 영상인데 한번, 관심 갖고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카지노 드라마 보면서 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서 도망간 사람을 잡아다가 사무실에 가서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강제적인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잡긴 잡았죠. 잡아다가 이제 사무실에 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돈을 이제 돌려주겠다. 돈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내가 납치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가 경찰청을 통해가지고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이 가서 급하게 이제 현지 경찰들하고 한국 경찰이 움직여서 체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용은 누가 봐도 돈 빌려가서 도망간 사람이 잘못된 거지만 뭐 내용이 납치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바람에 합의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려갔던 돈도 하나도 못 받고 이제 그 친구가 한국에 나갈 수 있도록 비행기표까지 다 제공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제 카지노 이제 팔아보니까 그때 내용이 그대로 뭐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때 생각이 좀 납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돈을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뭐 돈을 사기를 치고 도망을 왔던 뭘 했던 이제 개인들이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수소문해 갖고 그 사람을 잡고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납치, 감금, 협박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런 손해는 자기네들이 받지만 어떤 뭐 구제 방법도 없이 덤태기 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드라마 보면 참
옛날 생각이 그대로 납니다. 뭐돈 빌려 갖고 도망간 놈을 잡아다가 사무실에 앉혀놨는데 한국에 연락해가지고 친구한테 내가 납치돼가지고 지금 어디 있으니까 빨리 좀 이렇게 좀그 조치를 취해달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이제 필리핀에서 돈 빌려줬던 이제 한국 사람들만 이제 문제가 되고 납치한 걸로 돼가지고 결국 이제 합의를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비행기표까지 다 하고 끊어주고 또 돈을 빌려줬던 금액은 안 받는 걸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참 그래서 돈 빌려주고 돈 받기가 참 어려운 데가 참 필리핀 아닌가. 뭐 사기꾼이라 해갖고 뭐 눈앞에 있다 해갖고 뭐 팔비 들어서 잡아가고 감금하고 끌고 가고 이런 것 자체도 쉽지 않다. 잘못하면 또 역으로 더큰 피해를 볼수 있다. 막 이런 내용을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